최근 나만의 공간에 대한 관심이 늘면서 농촌이나 도심의 오래된 주택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신축보다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개조 비용, 구조 변경과 마감재 선택의 다양성, 거기에 옛집의 정취가 담긴 개성 넘치는 집으로 변신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지어진 지 70년 된 방치된 농가주택. 사람이 살지 않는 폐가를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드는 중입니다. 곳곳에 묵은 먼지, 찌든 때와의 싸움은 피할 수 없는데요. 옛집 공사는 손이 무척 많이 가요. 벽이며 천정이며 모든 것들이 다 불규칙하기 때문에 작업자들의 땀과 정성을 통해 폐가에서 귀촌을 꿈꾸는 가족의 집으로 환골탈태. 서울 외곽 구도심에 있는 한 주택. 20년 넘게 방치된 집인데요. 옆에 차들도 다치고 사람도 다치고. 기존의 자재를 최대한 활용, 비용 절감과 옛집의 멋을 살리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예산은 1200에서 1500 정도입니다. 적은 예산으로 도심 속의 세컨 하우스로 대변신. 오래된 집이 새롭게 탈바꿈되는 그 현장으로 찾아가 봅니다. 충남 공주의 한 시골 마을. 10여 가구가 모여 사는 작은 농촌 마을인데요. 마을에서 끝자락, 산 아래에 70년이 된 집이 있습니다. 별채는 사용하지 않은 지 오래돼 거의 폐가 수준. 본체도 꼭 필요한 것만 손보며 살던 그야말로 오래된 농가주택입니다. 현관 작업이니까 일단 외벽, 흙벽 외벽은 안쪽으로 터시고 이 안에 목공 작업할 때 못 많으니까 못 터시네요. 아, 귀촌을 하시는 젊은 부부세요. 자녀분이 두 분 계시고. 옛집이 좋으시답니다. 석가래가 있고 마당이 있고 그리고 또 딱딱한 신축보다는 오히려 이런 집이 더 정겹고 또 그분들은 굉장히 예전부터 로망이셨다고 해요. 전원생활을 꿈꾸는 이들에게 관심이 높은 농가주택 개조. 예스러운 형태는 살리고 편리함을 더한 공간으로 탈바꿈시키는 건데요. 공사는 까다롭지만 신축보다 저렴한 비용과 옛집의 정취가 있어 관심이 높다고 합니다. 천정 높이가 밉니다. 하나. 아, 천정 위에 틀 거예요. 틀 거죠? 네, 네. 그러면 그냥 까내려도 돼요. 농가주택 개조의 첫 번째 작업은 철거. 층고를 높이기 위해 별채의 바닥부터 뜯어냅니다. 살짝 밀어 그냥. 요즘은 공구리로 많이 나와서 돌이 귀해요. 재활용할러. 구들장을 재사용하려면 깨지지 않게 옮겨야 하는데요. 아휴, 쉽고 아니야. 들어. 안 들려. 하나, 둘, 셋, 밀고. 하나, 둘, 셋. 이것도 다 올 거예요. 야, 구들장에 무게가 있다 보니 빼내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습니다. 90kg 정도 나가는 것 같아요. 작업을 하다 보면 잘못하면 삐끗하면 다치니까. 구들장처럼 철거하며 나오는 자재 중 일부는 다시 활용을 하는데요. 비용 절감뿐 아니라 집의 분위기를 만드는 데도 도움이 된다는군요. 이게 이제 골조나 똑같거든요. 이 골조를 지금 건드리지 않고는 뭐 크게 뭐 무너질 염려는 없습니다. 이걸 건드리게 되면 문제가 되죠. 오래 사용하지 않아 폐가 수준인 별채. 리모델링을 위해 기둥만 남기고 모든 벽체를 제거하는데요. 뭐 무너지고 이런 건 어허 그렇게 때리면 안 되지 형님. 그렇게 때리면 큰일 나. 무너져버려. 볕집에 흙을 섞어 만든 벽이라 묵은 먼지와의 싸움은 기본. 자칫 무너질 수 있어 철거도 조심스레 진행해야 합니다. 별채의 넓이는 49.5제곱미터, 15평 정도인데요. 내외부의 모든 벽을 제거하려면 작업자 둘이 종이를 매달려야 합니다. 드디어 마지막 벽만 남은 상황. 아이고, 일을 어쩌나. 사장님, 벽 떨어졌어요. 저기요.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사포도 가져와. 사포도. 서둘러 철기 등으로 보강을 해주는데요. 70년이 된 집이라 보강 작업은 필수입니다. 녹슬은 나무가 썩어서 부러졌어요. 위험하죠. 언제 어느 순간에 무너질지 모르니까. 드디어 별채 철거 작업이 끝이 났습니다. 벽을 다 허물고 보니 꽤 넓어 보이는데요. 폐가처럼 방치됐던 별채는 이제 4인 가족의 거실로 변신한다고 합니다. 별채에 비해 최근까지 고쳐가며 살았던 본채는 철거 작업이 많지는 않은데요. 현재 예전에 쓰던 다락방입니다. 다락방인데 제가 그래도 천장 높이를 좀 높이는 작업이거든요. 여기는 이제 자연적으로 이런 석가래 같은 거를 지금 살리려고 하거든요. 70년 세월 동안 한 번도 변화가 없었던 공간. 먼지도 많고 나무가 약해 조심해서 철거를 진행합니다. 오래전에 지은 농가주택은 다락방이 있는 구조가 많아 천장 높이가 낮은데요. 답답하고 좁은 느낌을 없애고 개방감을 위해서는 층고를 높이는 작업을 합니다. 오. 와. 천정고가 평범한 집 높이에 들어와서 이 정도 층고 높은 층고가 있을 거라고는 저도 막상 철거를 하고 보니까 층고가 굉장히 높네요. 난이도는 높은데 굉장히 멋있는 집이 나올 것 같아요. 원래 천장 높이는 2m 50cm, 다락을 철거한 후 5m로 두 배로 높아졌는데요. 삼각형 모양의 박공 지붕 때문에 더욱 개방감이 좋아졌습니다. 이걸로 첫 작업은 끝이 났는데요. 철거와 보강 작업만 이틀은 더해야 합니다. 며칠 뒤 다시 주택 개조 현장을 찾았습니다. 한창 지붕 공사가 진행 중인 것 같은데 지붕은 어떤 작업을 하는 걸까요? 너무 노화돼가지고 새로 이제 칼라강판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여기에다 더 씌우면 단열이 이제 훨씬 더 좋으니까. 지붕 보강과 단열을 위해 기존 지붕에 새 것을 더 씌우는 건데요. 작업 전 목재를 올려주는 밑작업은 필수. 목재가 새 지붕의 고정대 역할을 하는 건데요. 지붕 위에서의 작업이라 배는 고됩니다. 이게 미끄러워. 이게 지붕에서 일하는 게 땅에서 일하는 것보다 몇 배나 더 힘들어요. 다리에 힘이 잘 들어가 있어야죠. 다리가 경청하면 잘못하면 떨어지죠. 긴장을 항상 하고 있어야죠. 목재를 대는 작업이 끝나면 새 지붕을 올리는데요. 여러 차례 특수 열처리를 한 컬러 강판으로 마감을 합니다. 오래가죠. 뭐 이건 철판 자체가 도색이 잘 돼 있어서 뭐 한 2, 30년 가요. 변색과 변질에 강하고 가벼운 것이 특징인데요. 기존 지붕에 과도한 하중을 더하지 않아 노후 주택의 보수나 리모델링에 자주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특히 서로 면이 겹치는 부분에 빗물이 새지 않도록 접합면까지 꼼꼼하게 정리를 해야 하는데요. 별채와 본채 두 개의 지붕을 하려면 서둘러야 합니다. 지붕 공사가 진행되는 사이 집안에서도 작업이 한창입니다. 티코. 예. 그쪽은 잘 됐네. 깨끗하게, 그죠? 예. 끓음 같은 그런 거라서. 수고했다 이런 거 좀 뜯겨내고요. 석가래부터 해서 집안의 나무 기둥을 정리하는 작업. 소나무의 본색이 나올 때까지 세월의 때를 벗겨내는 건데요. 나무는 얘나 한옥 느낌 나게끔 그렇게 하려고 사포질로 깔끔하게 하는 과정이죠. 보다 칠을 할 겁니다, 나중에. 조금만 해도 한 2, 3일 정도 봐야 돼요. 나무의 결을 따라 섬세하게 먼지를 갈아내는 작업자. 나무가 상하지 않게 표면만 매끈하게 갈아내리면
힘 조절이 관건. 기술과 집중력을 요하는 고된 작업입니다. 어느새 하루가 가는 시간, 다행히 늦지 않게 지붕 작업도 마쳤습니다. 아, 오늘도 수고 많이 했습니다. 아, 덕분에 또 오늘 하루를 또 무사히 넘겼습니다. 네, 안전하게 잘해서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생했습니다. 네.